24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이고요. 매수가가 157,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달 말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하루에도 막 5%씩, 6%씩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번 달에는 좀 횡보,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 마감을 144만 7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다 안 좋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그랬고 이 종목도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기업은 일단 종목은 기업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근데 최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좀 차트에서 좀 확인이 되고요. 네. 그래서 18월 10일 날 저점 141만 7천 원 찍고 오늘 종가는 이제 144만 7천 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은 이제 150만 원 이상에서 매수 좀 비중을 잡고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하고 크게 괴리감은 또 없어요. 지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할 또 낙폭을 가대하게 낙폭이 나올 거라고 보는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선에서는 크게 걱정할 종목 아닌데 다만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보면 구름대 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구름대 하단에 종가가 아마 137만 원 정도로 이탈을 하면 그때 손절 시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에 대한 또 이러한 전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다른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시면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또 보시고 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일까요? 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화장품들이 많이 빠져서 주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봐도 네. 지금 고점에서 또 상대적으로 한 50% 정도 낙폭이 좀 약간 과하게 이루어진 것도 지금 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22만 2,5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지금 어떤 싼 바닥의 흔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차트가 보면 일봉 차트에서 웬만한 그 대형주는 다 차트가 약간 해송이 된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주로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화면 차트를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보면 역시 구름대 하단에서 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원대만 지지를 해주면 다시 주가는 25만 원대로 다시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중 한 종목을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지 여부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0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중공업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조선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움직임이 컸던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급락세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실적도 좀 안 좋았고 또 무상감자, 유상증자 이러한 악재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6월 달에는 또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일제히도 반납을 하면서 6천 원 선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제 유상증자 남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삼성중공업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망 봐야 될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뭐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그 네. 주가의 급등락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게 또 일단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감자에 관한 것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6천 원대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전 고점 전저점 라인이 5,600원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5,500원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역시 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또 분할 배수 관점을 접근하면은 또 평균 단가에 또 다다를 수도 있고 향후 주가는 다시 7천 원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저는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5,500원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좀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5,500원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네. 추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 7,000원대 정도를 일단 큰 목표가 뭐 제가 이 주식 가지고 8,000원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한 7,000원이나 6,500원대 정도 목표가 잡고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 라인을 5,500원으로 잡고 지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9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이트 진로이고요. 매수가는 37,700원에 비중 30%입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했는데 답답합니다.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종목도 사실 여름 수혜주로 상승을 했었는데 6월 달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이후로는 두세 달가량 계속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이 한 4만 750원 정도였고요. 오늘은 3만 1,9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2월 당시 저점 부근까지 하락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또 계속 하셨대요.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좀 이전 앞서 설명 그 종목 상당 종목보다 사실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그 녹색의 두꺼운 선이 보이실 건데요. 이 선을 아무래도 이탈을 하니까 주가가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이트 진로는 추가 매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34,000원을 다시 회복했을 때 네. 그때 34,000원 지지 여부하고 확인하고 그때 비중을 다시 5% 정도 아니면 10% 정도 진입을 하시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추가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이 종목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34,0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고서 네.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개 더 확인해 볼게요. 66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진호 대표님 좀 꼭꼭 봐주세요. 굉장히 또 안타까운 문자 왔습니다. 종목이 SK하이닉스이고요. 매수가가 135,200원에 비중이 40%.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어제 오늘 3거래 연속으로 좀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 10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2% 정도 오르면서 10만 4천 원 기록을 했고 또 오늘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유입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매수가가 13만 5,200원 정도이시면 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고 좀 고점 부근에 상단 부근에 위치해 있어요. 또 비중도 크셔가지고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같은 경우는 14만 원대면 상당히 지금 현재 주가 위치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좀 큰 편이기도 네. 하는데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업체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계속 이제 시중에 나오다 보니까 네. 주가가 최근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장의 악재는 나올 건 다 나왔다. 예, 더 이상 올 악재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현재 위치를 보면은 일단 10만 원대를 깼어요. 10만 원대를 깼는데 10만 원대를 깬 게 사실 이번 주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은 이렇게 가격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일단 10만 원 여부가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지하고 현재 종가 오늘 10만 4천 원에 마감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규 매수자라면은 정말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보유 중인 분들은 지금 현 가격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업종의 어떤 호황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한 달이고 두 달 정도만 이 하방 경직성을 받고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 12만 원, 13만 원대에 도달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면 편단가 하면 약 12만 9천 원 정도가 될 텐데요. 네. 그때 이탈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고 현재 관점에서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가 좀 이 반도체 업종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분 비중이 좀 있으시긴 하지만 추가 매수를 더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평균 단가를 낮춰서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2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비중은 일단 10%이시고요. 매수가가 24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들이 한 5, 6월 달에는 좀 상승하는가 싶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금씩 다시 한번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0.23%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21만 2,500원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매수가가 24만 원 정도이시면 6월 달에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움직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시장에서 반응이 일단 신차나 이런 게 반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어떤 지수의 영향, 즉 박스권 장세를 지금 현대차 차트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이 박스권을 이렇게 표시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코스피의 어떤 지지부지한 흐름을 이 종목도 그냥 뭐 영향을 그냥 받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그렇게 관점에서 일단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업 실적이 나쁘거나 지금 유럽 쪽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뭐 평가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 20만 원대 가격 지지 체크만 하반 경직성을 잘 받고 올라만 주면은 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녹색성, 붉은성이 지금 24만 원대 가격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자유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좀 기대를 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스권 상단에 이분 매수가이시고 한 20만 원대가 지지가 나오면 다시 매수가까지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24만 원대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기간 하한 경직성을 받고 좀 기간적으로 좀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때 가격 2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다. 일단 이렇게 예측은 가능한데 네. 다만 24만 원에 올라왔을 때 더 비중을 추가해서 뭐 진입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 가격에서 일단 파시고 상황을 다시 감방하셨다가 24만 원, 25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시장 흐름에 맞게 그렇게 그럴 때 강하게 돌파했을 때 아마 종목을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조정이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다음에 강하게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목 상담을 또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더 받고 싶은 분들이나 오늘 얘기해 드렸던 내용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어 이진호의 선한 주도주 클럽 검색하셔서 링크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진호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 첫 출연이신데 시장 분석부터 또 종목 상담까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